보시면 중간에 인사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자유통일당 광화문 범애국단체 총결집 및 한동훈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애국 보수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풍찬 노숙하며 광화문을 지켰던 저희들은 오늘 보수파 세력의 4월 총선 총결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최소 153석 의석수 전망을 내놓으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보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좌파 세력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끼리의 연합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바로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구축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우군인 좌파 세력에게 비례대표 몇 석을 보장해주고 지역구 표를 싹싹 민주당으로 긁어 모으는 좌파 세력 총결집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보수 세력 결집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보수의 위기는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입니다. 좌파들은 연합 전략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보수 세력 결집을 내팽겨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동훈식 공천은 한마디로 우파 척결 좌파 우대입니다. 민주당에서 팽당한 거나 다름없는 수십 년 동안 보수를 적으로 상대해온 오리지널 좌파들을 영웅처럼 대접하며 프리패스로 공천장을 쥐어줬습니다. 그들은 이재명 사당화로 인해 국민의힘으로 잠시 당적을 바꿨을 뿐입니다. 이들이 출마한 지역구는 기호 1번도 민주당 후보, 기호 2번도 민주당 후보가 싸우는 형국입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승리일 뿐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뻐꾸기알을 대신 키우는 탕란이 되는 꼴입니다. 최근에는 대구 중남구 경선에서 당당히 1등을 해 공천을 확정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배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천 취소 이유도 황당합니다. 5.18 폄훼로 슬슬 군부를 떼더니 최종적으로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준 공천장을 빼앗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북한 체제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처럼 입에 올려도 안 되는 절대 존엄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한화갑 전 새천년 민주당 대표의 조카인 한지아 씨가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공천받았습니다. 이번 도태우 공천 배제 과정에서 한 씨가 호남 출신 등과 함께 총대를 맸다는 소문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동훈식 공천을 좌파 우대, 우파 척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께 묻습니다.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수 우파 여러분, 좌파인지 우파인지 헷갈리는 국민의힘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보수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야당이 파놓은 왜곡된 이념 프레임에 파랗게 질려 피아를 구분 못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즉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려대로 선거가 끝난다면 총선 이후 전국은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의 천추의 한을 남길 것입니다. 총선 승리로 종북 좌파 세력이 더욱 강력해진다면 누가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맞서 싸울 것입니까?
이제 대한민국과 보수 정부를 지킬 유일한 희망은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킨 광화문 지킴이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태극기 세력 등 모든 애국 세력과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총결집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서로 지민비조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놓고 치밀한 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탄스럽게도 보수 진영은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풍찬 노숙하며 광화문을 지켜냈던 애국 보수 세력이라도 똘똘 뭉쳐 다수의 비례 의석으로 국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총선 이후 친북과 종북 오만으로 무장한 야당의 폭주를 생각하면 전율이 앞섭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1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선이 3% 선을 훌쩍 넘어 4.2%를 기록하며 애국 보수 세력에게 다시 없는 국회 진출의 청신호를 알렸습니다. 모든 보수 애국 시민 여러분, 백척간두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과 보수의 가치를 위해 우리라도 크고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됩시다. 흩어지면 죽지만 뭉치면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9일 대한민국 광화문 애국세력 시민일동. 네, 자유통일당 대표 장경동 목사입니다. 국회를 보면서 적은 수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힘든가를 다 아는 상식으로 제가 아는 상식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다 끝나가도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잘못된 것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반발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을 보수 세력에서 일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 어제 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수의 정체성이 맞는가? 이게 정말 보수 정치가 맞는가? 본인도 의심스럽답니다. 그나마 강력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당이 자유통일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열한다? 아니에요. 연합해서 합력하려고 합니다.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수의 정체성을 지켜가십시오. 한 사람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남한과 미국이 훈련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연습이라고.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갈 확률은 1%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나라 지키기 위하여 하는 훈련입니다. 나라 지키는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매도하는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 맞겠습니까?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촛불을 통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이 되듯 태극기 통해서 국회의원도 되시고 대통령도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보수의 자유통일당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 아닙니다. 연합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신해안수의 신해식이고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데요. 뭐 저도 과거에 언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보수 우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왔고 또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난 뒤 공천이 이루어지고 어제 비례대표 공천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보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범을 변호한 그리고 전세 사기범을 변호한 사람이 국민 추천을 받아서 후보로 나오고 비례대표에는 횡령, 폭행,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공천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묵인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과연 보수의 모습인가 뿐만이 아니라 광화문에서 우리들과 함께 싸워온 동지를 단지 문재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천 취소를 하고 또 과거 10년 전에 직접적인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비유법을 사용해서 SNS에 글을 올린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그가 했던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지켰던 많은 모습들을 부정하는 이러한 한동훈 비대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비례대표 후보자 발표를 보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어디에 가 있는가?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번 40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했습니다. 공천권을 모두 손에 쥐고 심지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당직자를 보내서 공천권을 키를 쥐고 공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일은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엎으려고 하는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보수 우파의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지 또 한번 의심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종섭 황상무 건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전후 사정을 보아도 분명하게 해명할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식의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는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과 반대한민국의 싸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과정에서 광화문에서는 수많은 희생과 그리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동지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한동훈 중심의 공천을 해서 한심 공천, 뭐 역설적으로 한심한 공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천, 우파를 배신하는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큰 실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 광화문 자유애국 세력은 이번에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도해 주실 때 그동안 자유통일당이 언론에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시면 지지율이 4.2가 나왔습니다. 개혁신당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여러분들이 보도를 개혁신당에게 한 만 건을 했다면은 자유통일당은 거의 한 건뿐이 나오지 않는 정말 0.001의 어떤 보도를 보면서도 국민들이 자유통일당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광화문과 애국세력의 힘이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자유통일당의 길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